안녕하세요. 저는 그 대한사랑 5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윤창렬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하신 그 김윤세 대회장님과 그리고 정승근 그 지리산 마고회 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사랑은 2013년에 창립이 되었고요. 우리의 그 원형 문화를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 국토맥을 연구하고 그리고 지금의 그 강강사학자들이 왜곡하고 있는 역사를 바로잡는 역사 광복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가 주되게 공부하고 있는 책은 환단고기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환단고기에 보면은 마고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마고는 누구인가? 마고라는 분은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고는 무병장수 신선문화의 근원이 되는 대성모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선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환단고기라는 책을 보면 마고는 지금으로부터 2만 5천 년 전 사람입니다. 마고라는 분이 사셨던 곳은 지금의 시베리아의 사하공화국, 야크티아공화국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레나강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마르카강이 서쪽에서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그 마르카라는 말도 물론 마고에서 나온 말이에요. 거기에 빌루이 호수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마고의 원 고향입니다. 마고라는 분은 전 인류의 그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과 서양 모든 곳에 마고의 문화는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상전벽해라는 고사성어를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상전벽해의 고사가 마고에서 나온 고사성어입니다. 마고라는 분이 후한시대 때 그 가롱이 쓴 열선전을 보면은 왕방평이라는 사람 집에 내려와가지고 나는 저 동해바다가 세 번 뽕나무밭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오랜 세월이죠. 그래서 상전벽해라는 말을 처음으로 그 유래한 것이 마고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마고라는 분은 장수 문명을 여는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선이라면은 무병장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여자들이 그 오래 살기를 축소할 때 마고의 상을 전달했어요. 그 마고헌수라는 그러한 고사성어도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고라는 말은 전 인류의 어머니라는 말의 어원이 마고에서 나왔어요. 중국에서는 어머니를 마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엄마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영어에서는 마더라고 하는데 모두 마고에서 나온 거고요. 아까 우리 김윤세 회장님께서 마야 부인, 마리아 모두 마고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그 마직 뭐 대신선으로서 도술이 무궁했기 때문에 매직이라는 말의 어원도 마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고라는 분은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냥 마고라는 분은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마고라는 분은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되시는 분이고 이제 어머니가 되시는 분인데 2만 5천 년 전에 삼신상제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전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나반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환단고기에는 나반과 아만이라는 분이 음력 7월 7일날 바이카로 동쪽에서 천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만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그 아만이라는 분이 마고 대성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는 우리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 대한사랑은 인류의 원형문화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마고에 대한 연구를 했고, 그리고 이제 환단고기에는 그 뒷부분을 보면은 부한족이 모두 마고의 후손이다. 나반과 아만 마고의 후손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한족이라면은 우리 민족의 역사가 9000년 동안 흘러내려오고 국토맥이 9번 바뀌게 되는데 최초의 우리 민족의 근원이 되는 나라이며 전 인류의 어머니 나라가 환국인데, 환국이 12개의 환국이 있었고 부한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한족이 모두 마고의 후손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마고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지리산에 마고 성모님을 제사 지내는 노고단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마고 지리산 마고제가 열린다는 것이 너무너무 저는 이 얘기를 듣고서 기뻐했어요. 야,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마고를 알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전 세계 인류들이 자기의 그 근원이 이제 마고라는 것이 널리 알려지고, 그리고 마고에 대한 연구가 이러한 지리산 마고 예술들을 통해가지고 더욱 깊이 연구되기를 기원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